네, 첫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제학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는지, 이 경제학의 개념을 좀더 명확히 잡음으로써 사실은, 막연하게 느끼는 경제학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할까 합니다. 자, 제 얼굴을 좀 줄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제 얼굴이 줄어듭니다. 경제학이요. 일반적으로 경제학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경제학의 경제가 어디서 기원하냐면 바로 이 경세재민에서 기원합니다. 경세재민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경륜하고 백성을 다스린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한번 경세재민을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어디서 치면 되냐면요. 경세재민. 보시죠. 이게 어디로 갔을까요? 잠깐만요. 아,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경세재민요. 여기에 이제 제가 좀 키우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스릴 경 세상을 다스려서 백성이 건너가도록 한다.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세상을 다스려 백성을 고난에서 구제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줄여서 이제 경제라고 하는데요. 자, 이제 그러면은 경세재민의 뜻을 가만히 보면 세상을 다스려서 세상을 통제해서 백성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백성이 어려움을 겪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그 안에 이제 경제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공학적 문제, 자연과학적 문제,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법적 문제 다양하게 있겠죠. 자, 그러면 곰곰이 따져보면 세상을 다스려서 백성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를테면 저는 방사하겠습니다, 검사하겠습니다, 왜 그걸 하려고 합니까라고 그 뜻을 물으면 보통은 경세재민을 그 이유로 가면 어려운 사람이 돈이 없어서 제대로 법률에 호소할 수 없을 때 그거를 돕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학자들에게 왜그 진단 키트를 코로나 19의 진단 키트를 그런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왜 합니까라고 하면 이 병리학자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경세재민을 얘기할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에게 심리학을 그렇게 그 상담 심리나 인지 심리나 그런 것들을 왜 그렇게 합니까라고 하면 하나같이 또 전부 또그 사람들의 심리 상태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구제의 의미가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모든 분야가 둘 중에 하나겠죠. 모든 분야가 다 경제학이거나 심리학이든 공학이든 자연과학이든 심지어 수학자나 자연과학자도 물리학이나 화학을 하는 사람들도 그 뜻에는 물론 이제 그 자연현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뜻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뭘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부분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학은 이 모든 분야를 다 포괄해야 되는데 그럼 경제학의 실체가 뭡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학문은 경세재민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은 경제학 모든 학문이 경제학이 경세재민을 한다니까 그럼 모든 학문은 다 경제학이 돼버리는 이런 조금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죠. 뭔가 만학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반적으로 만학은 모든 학문은 경세재민을 어떤 형태로든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본질적인 문제가 있죠. 이렇게 경제학을 이렇게 이해를 하다 보니
이 경제학이 도대체 뭔지가 그 정체가 불분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하면은 어려운 것, 뭐 힘든 것 이렇게 이해하기 딱 알맞게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럼 이제 어쨌든 근데 이제 분명한 건 뭐냐면 경제학도 어쨌든 경세재민 중에서 물질적 부분과 관련된 경세재민을 추구할 것입니다, 분명히. 자, 그러면 이제 관심은 자, 그러면 이제 100번 양보해서 경제학도 경세재민을 추구한다면 도대체 경제학이나 만학이 추구하고 있는 경세재민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얘기한다면 경제학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게 부동산이 되었던 뭐 행정학이 되었던 이런 일반적인 학문에서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을 좀더 분명히 할수 있겠죠. 이거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이 경세재민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은 아마 대학에 장구가 떠오를 겁니다. 이른바 평천하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경세재미는 여기 있는 평천하와 같은 단어죠. 이 평천하라는 단어는 사실은 대학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대학교에 다니고 계신데 바로 이 대학이 그 추구하는 게 바로 이 대학입니다. 이 대학은요, 대학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미리 좀 찾아놨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대학이라는 거를 보시면요. 여기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해서 대학 집주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대학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좀 보시면요. 사서의 하나로 주의가 엮은 대학장으로 이렇게 국한문 혼용으로 풀이한 책이 바로 저 책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문이 있고 이제 영조대왕이 편집하는데 주관을 하셨다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밑에 전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가 있냐면 명명덕, 신민, 지어지선 그리고 본말, 그 다음에 성의, 정심수신, 제가치국, 치국평천하 이렇게 돼가지고 쭉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요, 여기 명명덕, 신민 또는 요거를 친민이라고 하죠. 지어지선 요세 가지가 이렇게 있고요. 요거를 대학의 삼강령이라고 합니다. 대학을 하는 근본적 목적이 있죠. 대학을 통해서 다다르고자 하는 게요세 가지입니다. 명명덕, 신민, 지어지선이죠. 그 다음에 요 명명덕이 본이고 신민이 말이 된다고 해서 요렇게 이제 요세 가지 그 대학의 목적 간에 이제 순위를 매기고 그리고 이제 보는 대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명덕,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이게 명덕이죠, 그렇죠? 밝은 덕을 밝히는 데 대학의 근본적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하고 또는 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목적은 근본적인 목적은 밝은 덕을 널리 밝히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헤븐 상태를 만들자고 하는 게 그거죠. 자, 그거를 위해서 방법론이 성의, 정심수신, 제가치국, 치국평천하 이렇게 이제 전이 따라 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요, 위 뒤에 있는 게 이제 이른바 이제 팔조목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 삼강령 팔조목은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경 1장은 공자의 사상과 말씀을 제자인 증자가 기록한 거고 그 다음에 경을 풀이한 전 10장은 증자의 뜻을 제자들이 기술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공자와 증자와 증자의 제자들이 모아놓은 게 바로 저기 대학입니다. 대학의 길이가 얼마나 기냐면요. 어떤 네티즌이 대한장구 한자 좀 써주세요라는 부탁을 해줬습니다. 아무런 주도 달지 말고요. 그랬더니 얼마나 되나요? 분량이 대체로 대학장구가 그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A4로 이제 정리하면 한장 조금 넘까 말까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요게 이제 아까 이제 경과 전으로 쪼개면 각 항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학이라는 게 우리가 많이 이제 사서삼경의 하나라고 널리 이제 얘기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자, 보시면요. 이제 여기 이제 대학의 삼강력 결국 팔조목이 대학의 모든 것인데요. 경문에는 명명덕 친민 지어지순을 삼강령이라고 하고
평천하 치국 제가 수신 정심성의 치지 경물의 여덟 조목을 팔 조목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됐고요. 그럼 이 상강령 8조목이 뭡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여기 있습니다. 그게 네이버 지식백과의 한민족 문화대박과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대학 경문에 있는 명명덕 친민 지어지선의 셋을 상강령이라 한다. 그리고 평천하 치국 제가 수신 정심성이 치지 경물이 8조목이라 하는데, 요거는 이제 대학이 추구하는 목적이요. 우리가 그 경제학이 되었던 또는 타학문이 되었던 경세재미를 하는 목적이 바로 요 명명덕 친민 지어지선에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면은 이제 대학에서는 요 여덟 가지를 밝힙니다. 평천하부터 시작해서 경물, 치지 경물까지고요. 보시면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쭉 보면요, 여기 이제 쭉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따로 보는데요, 이렇게 있습니다. 8조목 가운데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의 다섯 조목은 명덕을 밝히는 것들에 있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경물, 치지, 성심, 정의, 수신, 제가 치고 평천하는 뭐냐면 백성의 명덕을 밝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명덕을 밝히고 백성의 명덕을 밝히도록 도와서 백성과 한 마음이 되는 게 바로 친민이죠. 친민이자 신민이죠. 그래서 경물치지를 함으로써 지선의 소재를 밝히고 성의, 정심, 수신, 제가 치고 평천하를 해서 지선을 얻어 머무르게 되는 상태가 바로 경물치지를 통해서 소재를 밝히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원래 우리의 논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그 상강연을 이렇게 명명덕, 신민, 친민, 지어지선을 밝혔고요. 그 다음에 그 방법론으로서 요 단계를 밟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문구는 요 문구만 우리가 보통 알고 있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만 알고 있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그래서 보통은 수신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은 굉장히 대학을 잘못 소개하고 있죠. 왜냐하면 수신을 하기 앞서서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요네 가지인데요.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이렇게 됩니다. 수신을 하기에 앞서서 뭐가 되어 있었냐면 마음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마음. 불교에서는 모든 것을 마음에서 잠재, 욕심을 잠재우면 나머지 것들이. 그래서 욕심에서 이탈한다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렇죠? 이런 욕심을 마음의 추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이 어디서 생겨나냐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의지, 동물과 생물들의 의지가 이런 마음들을 만들고 그게 이제 세계를 가꾸어 간다고 했고,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 마음을 똑바로 한다면, 이 의지를 똑바로 한다면 이 세계를 자신의 주관대로 살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쇼펜하우어는 주장하게 되죠. 반면에 유교에서는요, 불교에서는 요 심의 문제를 다루고 쇼펜하우어는 이 의지의 문제를 다루었는데요. 불교에서는 이 의지라든가 그 의지가 마음에 미치는 영향은 어디에서 비롯하냐면 알고 모르는 것에서 비롯한다고 유교에서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주지주의적 관점이죠. 너가 잘 몰라서 뜻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뜻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니 너가 사물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세상을 대할 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벌어지게끔 여러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요 지식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했을 때 유학에서는 경물을 권고하죠. 경물이 무엇이죠? 사물의 격을 따진다는 거죠. 탐구한다는 것이 바로 요 경물이죠. 그래서 경물치지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이 투노우죠, 투노우. 치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물을 깊이 탐구해서 요렇게 해서 우리가 지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요게 투노를 영어로 바꾸면 사이언스입니다. 우리가 사이언스를 어떻게 하죠? 어떤 가설을 세우고요. 그 가설이 맞는지 검증을 하죠. 요게 바로 경물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양과 서양이 서양의 학문하는 방법을 사이언스라고 하지만 사실은 동양은 오래전부터 경물,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이 프로세스가 오래전부터 말 그대로 뜻을 세우고 마음을 세우고 수신제가 치구평천하의 근본임을 삼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이언스 과학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오래전부터 동양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 사이언스 하는 태도를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서구와 우리를 그렇게 갈라버린 것은 왜 그럴까요? 사실 요 경물의 결과물이 무엇일까요? 동양에서는 바로 요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는 겁니다. 인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경물을 하죠. 사이언스는 그 목적이 뭡니까? 다양한 지식을 얻는데 그 목적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사이언스를 하지만 우리의 이 경물의 대상을 단순히 덕을 밝히는 것을 넘어서서 다양한 지식으로 확대한다면 사실은 이 경세의 재미는 사이언스에서 출발합니다라고 말씀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대학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전부터 우리 대학에서 추구했던 사이언스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경세재민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며 경세재민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학 일반 그리고 또 모든 만학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지도 우리가 동시에 살펴봤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다시 경제학은 경세재민의 목적을 일부러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경제학의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학문은 경세재민을 추구해야 하고 있고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제학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경제학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잠시 이 칠판을 지우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은 제가 여기에 적어놨습니다만 화식입니다. 화식. 이 화식은 여기 있는 화식입니다. 화식. 이 화식이 뭐죠? 화식. 가만히 여러분들이 한자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제가 좀 키워보시죠. 여러분들 이 화식을 보시면요. 요게 화식을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워낙 중요한 키워드니까 우리 한번 사전에서 찾아보도록 하죠. 화식. 과자죠, 과자. 네, 과자가 먼저 나오는데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보면 다른 뜻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보시죠. 여기 쭉 보시면요. 우리가 원하는 게 여기 나왔습니다. 재물을 늘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화식. 재물화자에 늘릴 식자죠. 재물화자에 늘릴 식. 이게 뭡니까? 화식. 화식은 재물을 늘리는 겁니다. 재물. 여기 화자가 요게 재물이고요. 요 재물. 요 식자가 늘릴 식입니다. 재물을 늘리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럼 결국 경제학은 재물을 늘리는 거에 대한 학문입니다. 제 말이 조금 이상하나요? 사실 이 화식이라는 단어가 가장 널리 쓰인 게 뭐가 있냐면,
바로 사마천의 사기의 화신열전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화신열전은 이제 사마천이 이렇게 화신열전을 좀 소개하면요. 좀 지우시고. 이것도 지우시고. 멈추고요. 제가 요거 필기하는 도구가요. 요거 아이켄 스크린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 아이켄 스크린하고 그다음에 그요 와컴 태블릿 요거 가지고 이제 필기를 하는데 필기감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아니면 이제 아이패드나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데 아무래도 아이패드하고 이제 윈도우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칠판에 이렇게 필기를 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찾고 있는 게 화식열전이죠. 여기 보시면요. 아이고. 이 책이 언제 쓰여졌죠? 기원전 100년 전쯤에 사마천 사기가 쓰여집니다. 여기 써 있죠? 여기에. 권 129니까 이게 사마천 화석의 본기가 있고 열전이 있는데요. 거의 마지막 부분에 화식열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쭉 이렇게 쭉 소개를 합니다. 이게 화신열전이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천에 이렇게 화신열전에 여기에 이제 백균이 뭐 이런 이제 사람들 쭉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침내 태사공 자서 여기 태사공이 바로 그 사마천이죠. 여기서 딱 멈춥니다. 저도 이거는 또 처음 보는데 사기열전 번역문. 볼까요? 이렇게 쭉 소개 이렇게가 됩니다. 그랬을 때요. 여기 이제 원문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고. 그 식화지라는 게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사기에서는 평준서 또는 화식열전이라고 불렀는데 한서의 저자 방구가 식화지라고 명모한 것부터는 식화지를 씁니다. 그렇죠? 그렇죠? 고려사에서는 식화지가 이렇게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식화 말고 이제 해동화식열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해동화식열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잠깐만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 해동화식전. 요거는 이제 이재훈이 지었고, 안대희가 옮겨놨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부자들 얘기를 쭉 적어 놨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부분이 그 화식열전, 사망선의 화식열전에, 수준을 넘어서지는 못합니다. 주로 이제 부자, 우리나라 부자들이 누가 부자였고 어떻게 돈을 모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마천 화신열전의 그 수준에는 많이 못 미치죠. 자, 어쨌든요. 사마천이라는 분이요. 언제 사셨었냐면요. 기원전 91년에 이제 이 책을 사기가 쓰여졌으니까 여기 있죠. 전환시대 역사가며 사기의 저자이다. 무죄의 태살에 대하여 사기를 집필하고 기원전 91년 사기를 완성하였다. 이게 이제 과거 2000년 이상 과거의 역사들을 쭉 되돌아봐서
사기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 훌쩍 넘은 2100년 전 이전의 책이 바로 이 책이죠. 자, 그런데요. 어떤 분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당신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제학의 기원이 되고 있는 국부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국부론만 봐도 벌써 냄새가 나죠. 이게 나라 국자에다가 요거는 부유할 부자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긴 논할 논자니까, 국부도 결국은 국가의 부에 대한 얘기죠. 그럼 이제 한번 보죠. 왜 이런 번역을 했는지요. 여기에 이제, 뭐를 쓰냐면요. 우리가 뭐를 쓰냐면요. 여기에, 국부론을 쳐보죠. 여기 있죠. 원문이 여기 이제. 우리가 경제학을 보통 얘기하면요. 경제학의 기원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비롯합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국부론의 원 제목이 뭐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탐구라는 거죠. 뭐에 대한 탐구냐면 본성과 원인에 대한 탐구라는 거죠. 무엇의 본성과 무엇의 원인이요? 국가의 부의 본성과 원인이 무엇인지를 탐구한다는 거죠. 국부론은 우리가 신자유주의라고 합니다만 자유주의 경제학의 첫 시작을 한 책이죠. 개인과 개인들에게 자유를 물질적 자유를 추구하게 하면 그게 국가의 부를 그리고 시장에 맡겨두면 그게 국가의 부를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결국 이제 국가의 부를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장과 개인의 그 이기적 태도에, 이기적 행동에 맡겨놓자는 게 이제 국부론의 주장인데요. 정확히 똑같은 주장이 사마천의 화식열전에 똑같은 형태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경제학의 기원은 국부론이 아니고 화식열전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사마천의 화식열전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의미는 아무래도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얘기한 이기적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쫓아 하는 행동을 그냥 맡겨두면 그게 국가의 부를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시장을 막지 않고 물자의 소통을 가급적 원활하게 하는 게 그게 국가의 부를 늘리는 것이 지름길이다. 그게 다 화식열전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 스미스 국부론과 달리 사막천 화식열전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각 개인이 어떻게 해야지 부를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리고 어떻게 부는 얻게 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들을 이 사마천의 화식열전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아담 스미스 국부론과는 크게 대비되죠. 개인이 어떻게 부를 쌓는지에 대한 그 대표적인 이제 부자들. 그리고 그들의 일반화한 일반론을 동시에 제시하는 게 바로 이 사마천 사기 화식열전입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학이라고 해서 맹큐의 경제원론이나 이런 것들을 읽습니다만 사마천의 화식열전은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한 13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사실은 경제학이 거기에 다 쓰여 있습니다. 부에 대한 태도, 부는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늘려나가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국가 단위, 개인 단위로 있는데 경제학이 화식론으로서의 경제학이 그 이상을 넘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화식 저 이게 그래서 이제 저는 이 화식론을 여러분들과 함께 그 13페이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기다리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보통 경제학은 경세재민의 학문이 됩니다라 하다가 갑자기 경제학 교과서에 경제학은 선택의 학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갑자기 나옵니다. 원래 이제 경제는 집안 살림이라는 단어로부터 유래합니다. 집안의 물질적인 문제를 요령 있게 해결한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이코노모스란 집안살림인데, 집안살림의 핵심은 역시 부를 모으고 관리하고 늘려나가는 게, 그쵸? 그랬을 때, 이 화식과 관련해서 또는 집안살림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선택의 문제죠. 모든 살림은, 자원은 희소하고요. 그게 국가의 예산이 되었던, 재물이 되었던, 재산이 되었던, 소득이 되었던, 자원은 희소하고, 결국 이거를 굉장히 다양한, 우리가 목적을 우리는 추구하는 존재인데,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선택을 해야 되죠. 선택. 우리가, 이기적 또는 합리적 존재로서, 인간이 희소한 자원을 가지고 선택을 해서 자신의 목적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화식론을 다루되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을 가장 크게 하는지를 먼저 다루고요. 만약 모든 개인들이 이렇게 이기적인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에 맡겨져서 자신의 목적을 자유롭게 추구하게 할 때, 그 결과물로서 세계는 어떻게 움직여 나갈지를 다루는 게 바로 경제학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경제학을 경세 재민으로 두고 말 그대로 거대한 것을 이렇게 다른 학문도 다 하고 있는 바로 그거를 경제학의 본령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보다는 경제학의 원래의 목적, 국가와 개인의 부를 키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그 근본적 경제학만의 문제를 우리가 출발점으로 삼아서 선택의 문제를 다루고 시장과 국가경제, 세계경제를 다루어 나가는 게 바로 경제학의 본령이고, 이렇게 본다면 경제학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경제에 대한 지식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죠. 경제학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려움을 겪을 이유가 없는 거죠. 왜? 경제학은 돈을 늘려가는 것에 대한 배움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짤막하게 우리가 경제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소개를 들었고요. 최근에 우리나라가 저기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선방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 대한 외국의 태도가 굉장히 많이 돌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식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제 새로운 문제가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짤막하게 이제 보강 형태로 제가 여러분께 소개 올릴까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이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